뭐 하려고? 이 포테이토 닥터닥. 그게 뭐야? 대한민국 치킨 대전 1위한 치킨. 대한민국 치킨 대전은 뭐야? 이 내가 동영상 지원했다가 광탈한 프로그램인데. 아, 됐고 니 얘기하지 말라고. 대한민국 치킨 대전이 뭐야? 공중파 치킨 요리 대회. 어디서 시켰어? 치킨 플러스. 치킨 이름? 아까 얘기했는데 포테이토 닥터닥 순살. 원래 이름이 우승을 캐당 아니야? 왜 바뀌었대? 치, 그걸 알면 마 내가 치킨 플러스 사장이지. 얼마야? 18,900원. 제품 특징은? 아, 튀김옷에 감자칩이 있어갖고 바삭하고 케첩가루가 뿌려졌대야. 근데 우승은 뼈치킨인데 왜 순살시켰어? 아니 이게 오늘은 손으로 이렇게 자꾸 뜯기에는. 자, 됐고 일단 먹어봐. 짜잔. 아, 옛날 것 좀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맛은 어때? 프라이드 치킨 케첩 찍어 먹는 맛. 대회 우승할 만한 맛이야? 이거 갖고 우승하긴 좀 에바 아니요? 소스 맛은? 소스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요. 그냥 먹는 게 나아. 그럼 다음에 또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뭐 하려고? 이 원소주 리뷰. 꼴랑 소주 하나? 리뷰가 장난 아니야? 응? 장난 아니요. 이거 지금 굉장히 핫한겨. 그래? 특징이 뭔데? 지금 여의도 터현대 지하 1층 팝업에서만 파는데 사람이 하도 몰려갖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네. 아, 됐고 요점만 말해봐. 박재범이 만든 증류식 소주. 도수는? 22도. 가격? 14,900원. 팝업 언제까지야? 3월 3일. 가면 뭐 있어? 포토매틱이랑 칵테일바. 포토매틱은 뭐야? 사컷 분할 사진 찍는겨. 흑백이 이뻐. 그럼 흑백 사진이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컬러 사진도 되고. 아, 됐고 칵테일은 뭐 팔아? 원 밀리언하고 원 토디. 맛은 어때? 원토디부터. 이 따뜻한 술이요. 이거 시나몬 스틱하고 사과 시럽 들어갖고 달달하고. 그 정도면 됐고 원밀리언은? 원소주에 라임주스에 금가루 살짝? 그럼 둘 중에 뭐가 맛있어? 난 원토디인데 원밀리언이 호불호가 없을게요. 근데 너 오늘 많이 물어본다? 아, 질문은 됐고 마셔봐. 이 또 쇠줄을 그냥 마시면 재미가 없잖여. 게임 정도는 해줘야지. 아, 그냥 뭐라도 한번 마셔봐. 이게 뭐여? 이 박재범이가 만든겨? 뭐요? 그럼 이거 귀한 거 같은데? 그만 마시지. 취할 거 같은데. 뭐요? 안녕. 뭐 이거 갖고 취했다 그려. 아유 씨. 아, 취한 거 같은데. 맛은 어때? 부드럽고 깔끔하고 증류소주 냄새도 덜하네. 화이오 25가 나 이게 나. 취향 차이. 뭐할게요? 그건 내 거고 뭐 하려고? 아니 내가 할 수도 있지. 사람이 막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아, 됐고 오늘 뭐냐고. 숯불 양념치킨 매운맛. 뭐야 그건? 신제품이야? 아니 신제품은 아닌데 이게 치코바 맛이 나는 게 있는겨. 그럼 짭코바네? 아니 짭코바가 아니지. 이게 진짜로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아, 됐고 어디서 샀어? 해기능마켓. 그거 참피디님 거잖아. 싸겠네? 5,900원. 브라질 닭 아니야? 그거 맞는데 잔매도 없고 추워. 내가 떨어지면 막 한 5개씩 사가지고 벌써 한 개를 먹어. 아, 됐고 먹었... 내가 네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냉동식품 아니야? 냉동인데 맛있어서 가져왔다. 왜? 자신 있나 보다. 그냥 렌즈 돌리면 돼? 그럼마 내가 자신 있으니까 갖고 왔지. 이거 하나만 막 햇바 하나에 쇠주 한 명이 그냥 확. 아 그냥...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어떻게 먹냐고. 구멍 뚫어서 렌즈에 2분 30초 돌리고 꺼내서 흔들고 다시 2분. 설명보다 1분 더 돌리는데? 먹어보니까 칠바 같아서는 그게 좋아. 그럼 먹어봐. 맛있게 잘 먹네. 고기 맛은 어때? 뻑뻑한 것도 먹고 촉촉하니 불향도 나고. 떡은? 쫀득하지. 근데 중간에 안 흔들면 가끔 굳어. 그럼 양념 맛은 어때? 치코바랑 비슷한데 느끼한 게 들어서 난 이게 나. 진짜 믿고 사 먹어도 되는 거야? 야 평양감사도 실험을 안 하는 건데 실험은 말어라. 내가 작년 10월부터 5개월을 먹고선 고민을 하다가 이제서야 가져. 뭐 하려고? 포켓몬 브레드. 그게 뭐야? 차, 너도 인싸 되려면 멀었다. 우리 인터넷 세상 인싸들은 막 포켓몬을 포켓몬이라고. 아, 됐고 그냥 포켓몬 빵 아니야? 그려 삼리 포켓몬 빵. 그거 요즘 품절이라며. 어떻게 구했어? 아이고 디슈 또 말하면 길게 한다고. 아 딛고 이지랄하면서 딨어. 아냐 아냐 아냐. 그럼 먹어봐. 어? 그냥? 어 먹어. 말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말해라. 집 앞 세븐일레븐에서 고우스 초코케이크 로켓탄 초코를 샀어. 7종인데 왜 두 개야? 이거밖에 없더라고. 리뷰가 장난이야?
장난 아니지 인마. 그래서 내가 띠블띠부실 구버전 포켓몬 151종을 다 준비했다면 믿겠냐? 띠블띠부실? 그건 뭐야? 이 포켓몬을 띠따 붙이따 할 수 있는 스티커인데 그게 종류가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꼬부기 버터플야도란 비전투도. 아 됐고, 그걸 다 말할 거야? 스티커 모아서 어디에 쓰는데? 이 이거 다 모으면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겨. 그리고 인마 스티커가 아니고 띠부띠부. 아 그러니까 어디에 쓰냐고. 포켓몬 수집용. 단순 수집용? 그래요. 뭐 이런 식이면 500만 포켓몬 트레이너 티 무사하지 뭐요. 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먹어봐. 맛은 어때? 옛날 맛 그대로야? 아 똑같아요. 고수는 촉촉해니 초코크림 잔뜩 들어갖고 맛있고, 로켓단은 알지? 이거 초콜릿 칩박힌 거. 아이 맛있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얘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 단종될 때까지 쫄짱짱. 뭐 하려고? 이 오늘 나온 맥날 케이준 치즈 맥치킨. 맥치킨? 그거 너 안 좋아하잖아. 예, 그건 맞는데 지난번에 맥앤치즈 들어간 한정판. 아 지난 거... 얘기 하지 말고 이거 얘기하라고. 얼마야? 단품 5,400원, 세트는 7,700원. 준비 똑바로 안 하지? 계속 그 가격이야? 10시부터 2시까지는 세트 5,000원. 특징이 뭐야? 케이준 소스에 치즈랑 토마토 들었대야. 중량은? 차, 요즘 프랜차이즈 제품은 지대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없슈. 아 됐고. 아, 중량 얼마냐고? 원래 260g인데 껍데기 합쳐서 243g. 뭐? 햄버거를 이따위로 만들어 팔아? 야 오늘 리뷰 하지마! 하지마! 야 너 손 넘는다. 지금 끓으면 영상 분량 하나도 안 나올 건데? 괜찮아? 진짜 하지마? 미안 먹어봐. 나 단면도 한번 보여드린다. 아 그래 알았으니까 먹어봐. 맛은 어때? 이야 이거 물건인데? 맥도날드가 이제 맥치킨을 맛있게 만들 줄 아는 거. 아 됐고 것... 맛이 어떠냐고. 새콤달콤 치즈구도 살짝 매콤 맛있네. 매콤? 그럼 맵기는 어때? 신라면보다 좀 느려? 치킨인데 안 뻑뻑해? 토마토랑 치즈 들어가서 그런가? 축축여.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할인할 때만 먹을려. 야 이거 뭐야 치워. 어떻게 신제품 랍스타라면. 근데 왜 박스로 사왔어? 이거 트레이드에서 박스로만 팔어? 맛도 모르면서 박스로 사와? 이 박스로 해봤자 10개 밖에 안 되었나. 뭐 먹을만은 해봤지. 라면이 맛은... 아 됐고 얼마야? 10개 11,980원. 특징이 뭐야? 먹긴 뭐야 랍스터 들었지. 근데 이게 말이야 바다의 맛이 크다. 아 됐고 랍스터 얼마나 들었어? 이게 눈속임이 좀 있네. 랍스터 분말 10.59%라고 써있는데 랍스터는 0.15%야. 랍스터가 때밀고 갔냐? 아 그러니까 뭐 들어갔다 하면 다 들지. 거시기만큼 넣어놓고 이름만 글쎄. 아 잔소리 좀 그만하고 먹어봐. 지가 말 시켜놓고선. 맛은 어때? 그냥 해물라면요. 요전에 나온 바담뽕이랑은 어때? 바담뽕은 쾌쭉한 너구리 맛이고 이거는 뭐 오징어 짬뽕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아 둘 중에 어떤 게 맛있냐고. 바담뽕. 그럼 남은 거 어떻게 할 거야? 남은 건 당근에 나눠 먹었어. 뭐 하려고? 햇반 아이스크림. 햇반 아이스크림? 그건 언제 나왔어? 지난달 중순에 나왔는데 이게 또 맛이 궁금해. 아, 됐고 늦게 가져와서 말이 많아. 얼마야? 한 개 2,900원. 뭐? 가격 미쳤네? 그지? 편의점 가도 햇반이 하나에 2,000원이면 되는데 얘는 뭐? 아 됐고! 왜 두 개야? 하나는 그냥 쌀이고 하나는 흑미로 만들었대야. 쌀? 그럼 젤라또랑 비슷한 거야? 차, 얘는 성격도 더럽게 급해요. 내가 먹어봐야 알지 인마. 아 그러니까 먹어보고 얘기하라고. 아 옛날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할 거면 숫자로 떠서 보여드리든가. 맛은 어때? 갈지 뭐. 그게 다야? 차갑고 달달해요. 아, 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말 안 끊을 테니까 제대로 말해봐. 아니요 간결하라매. 아, 단맛 기준은 어때? 빵빠레 기준? 살짝 더 달어. 부드러움은? 근데 빵빠레가 녹고 있는 중이요.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겨? 방금 꺼낸 거? 비슷해요. 젤라또처럼 쫀득해? 아니 조금 덜 쫀득해. 그럼 다른 특징이 있어? 쌀이 들었어. 쌀이 씹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가격이면 600원 더 붙어서 배나 민초 먹을려. 어? 너 민초 다냐? 뭐 하려고? 도미노 피자. 도미노? 개비싼데 할인받아도 비싼 거가? 그요 맞아. 내가 생각해도 피자 가격 겁나 비싼 거 같아. 아 됐고 오늘 뭐야? 아메리칸 패티멜트 피자. 가격? 라지 29,800원. 특징? 치카 패티에 녹인 치즈 4개랑 토마토 들어갔대야. 그게 다야? 에이 미국 치즈버거 맛이 나는 피자랴. 어? 치즈버거 피자? 그거 딴 데서 팔잖아. 이 안에 그래서 갖고 왔지. 여기 잭슨 피자 멜팅 치즈버거. 그건 얼마야? 23,000원. 이건 좀 작은데? 그지? 아 피자가 이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오. 너도 나도 쫙다 비싸고 말이야. 아 됐고 먹어본 거야? 아니 이것도 처음이요.
근데 치즈버거 마시면 그냥 치즈버거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기지가 아니고 마 너는 뭐 콘텐츠 갖다 버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나? 헛소리가 뭐라고. 아 좀 열어서 봐봐. 옛날 거하고 해지 말래매. 최소한 생긴 건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이제 먹어봐. 안 그래도 먹으려고 했슈. 먹는 거랑 근본 있어. 기? 내가 어릴 때부터 잘 먹는다는 소리는 기가 막히게. 아 됐고! 맛은 어때? 도미노부터. 치즈 피자인데 패티 넣어놓고 햄버거랑 우기는 맛. 잭슨 피자 맛은 어때? 토마토 소스가 조금 많이 들어간 미국 피자 버거 맛. 그럼 둘 중에 맛있는 거 골라봐. 도우부터. 잭슨. 패티. 들은 거 보이지? 잭슨. 치즈는? 치즈는 도미노가 많이 들었어. 토마토는? 잭슨의 드라이 토마토가 들어서 훨씬 꾸덕하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손이 잭슨 피자 쪽으로 밖에 안 간다. 뭐 하려고? 니 프랭크 버거. 그게 뭐야? 프랭크 소세지랑 비슷한 거야? 니도 이제 아저씨 다 됐다잉. 응, 프랭크 소세지가 뭐여 프랭크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쉐이크쉑 벤치마킹 한 수제 버거냐? 벤치마킹이면 100기인 거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 인마. 이건 가성비가? 아 됐고 얼마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니가 끊었잖여. 아 그래서 얼마냐고. 프랭크 버거 3,900원, 치즈 버거 4,900원. 특징이 뭐야? 뭐 특징이 있간디. 수제 버거야 설명하면 쫙 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대답 좀 하라고. 특징이 뭐야? 브리오슈본 100% 소고기 저렴한 가격. 그럼 먹어봐. 너 틱톡 댓글 안 보냐? 단면 필요 없으시다잖아. 보니까 자르는 거 아니야 엄마. 필요하시다잖아. 그럼 반만 자르고 먹어. 오! 반만. 잘 먹네. 맛은 어때? 야 이거 체인점만 250개가 넘었다 그랬는데 맛 진짜 맛있다잉. 맛이 어떠냐고 물었다. 프랭크 버거는 맛있고 치즈 버거는 좀 맛이 아쉽고. 브리오슈 버거는 어때? 조금 저렴한 향이긴 한데 버터 향이 괜찮아. 패티는? 야 이거 패티 제대로다. 쉐이크 쉑이랑 비교하면 어때? 단가 차이 생각해보면 이게 더 낫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동네에 있으면 무조건 이거 먹어야 돼요. 이게 3,900원이라고? 뭐 하려고? 이 패스트리 바베큐 오징어. 바베큐 오징어는 뭐야? 이 이거 대박이요. 내가 작년 4월부터 11달을 먹은 건데. 아 됐고 네가 먹었나 물어봤어? 바베큐 오징어가 뭐야? 맛있는 술안주 겸 간식되는 오징어구이. 얼만데? 259랑 9,900원. 비싼데? 이 편의점 가면 막 30g에 3,500원씩 팔어. 어 그럼 해자네? 기지 이게 양이 많아갖고 한 번에 다 못 먹어. 먹으면? 이거 한 번에 다 먹으면 배 겁내 불러 뒤져요. 내가 운전하면서 한번 먹었는데. 아 됐고 특징이 뭐야? 패스트리면 찢어지는 데 딱딱하지 않고 촉촉해서 애들 술안주 어른 간식으로 아주 키가. 아, 어른 술안주 애들 간식이겠지. 아니면? 아 헛소리 하지 말고 먹어봐. 싫음은? 장난 그만치고 리뷰해라. 장난 아니면? 아 그만 좀 먹으라고. 싫음은? 그만 먹어라. 장난도 못 받고 말이야. 맥주는 기가 막히게 마셔요. 맛은 어때? 부들 쫀득 적당 달콤 중간 짭짤 핵감칠맛. 쓸데없이 간결할래? 구웠다며 안 딱딱해? 바다 오징어보다 부드러워. 손에 끈적한 거 묻어 안 묻어? 아주 살짝. 단맛은 어느 정도야? 적당해요. 짠맛은? 그것도 적당해요. 감칠맛 많이 난다면 어느 정도야? 뭐 미원을 입에 털어놓는 거보다 더러웠지. 그걸 어떻게 수치로. 아 됐고 뭐 알 수가 있어야지. 편의점 거보다 맛있어? 그건 내가 보장해요. 그래서 그거 어디 거야? 경진부두. 뭐 하려고? 이 다시다 떡볶이. 다시다 떡볶이? 그건 뭐야? 이 쿠카에서 CJ랑 만들었대야. 근데 떡볶이 MSG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마 그건 옛날이라 그랬지만 요즘은 다시국물 쫙 우려가지고 하는데도 많은데 너 그렇게. 아, 됐고 얼마야? 지가 물어보고 지가 끊고 아주 멋대로요 그냥. 아 진행 안 할 거야? 얼마냐고? 5,900원. 몇 인분이야? 2인분. 2인분? 가격이 좀 애매한데? 그래요. 이건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요. MSG를 때려 넣었으면 좀 저렴. 아, 돼? 아, 딛고 해지 마. 여기서 끊을게요. 어떻게 만들어? 차, 니도 말 끊기니까 좀 그렇지? 물 180ml에 제로탄 넣고 다시 다 풀고 한 2분 섞다가 떡 띄고 중불에서 2, 3분 정도 끓이면 완성이요. 떡 떼고 2분이야, 3분이야? 물론 설명서에 이렇게 써있는데? 그럼 2분 30초라고 먹어봐. 차, 얘는 지난번부터 아주 지가 솔로몬인 줄 알아. 아. 잉, 딛고 잡소리 안 해도 먹을게요. 잘 먹네. 맛은 어때? 아이고 냉동떡인데도 맛이 괜찮네. 어묵도 괜찮고. 근데 양은 좀 작다. 1인분이요. 고향의 맛이 나? 그래요 이 맛이요. 이거 완전 고깃국이다 야. 맵기는? 신라면보다 안 매워. 단맛은? 설탕을 아주 들이부었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거 그냥 유튜버인 것 같아. 뭐 하려고? 이 멕시카나 신제품 럭셔리 3종. 그래서 3종이 뭐냐고. 이
길어서 별로일 건데 말 안 끊을껴? 알았으니까 3종이 뭐냐고. 이건 어양요리 치킨, 요거는 깡풍요리 치킨, 요거는 리얼 치킨 꺼바로. 이름 쓸데없이 기네. 특징이 뭐야? 어양치킨부터. 안 끊네? 요건 중식 송수에 피망향 파는 거. 깡풍치킨은? 뭐 이깐데 깡풍이랑 이거랑 똑같지. 치킨 꺼바로우는? 그냥 찹쌀에 과일 소스야. 과일? 신동치킨 생각나서 불안한데. 그지, 얘들이 3개 정도 했으면 한 개는 이상할 거 아뇨. 근데 깡풍이랑 깡풍치킨이랑 같은. 아 됐고 얼마야? 어양치킨 2만 900원, 꼬바로우 2만 900원, 깡풍치킨 2만원. 물가가 미쳤네? 뭐 다 2만원이 넘어? 그려 이게 다. 야! 너 쓸데없이 채널 터트리는 소리 하지마. 예? 내가 뭔 말 했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뇨. 아씨 놀랬네. 먹어봐. 차, 얘는 아주 가슴이 새 가슴이요. 간땡이가 콩 할만해요. 내가 임마 아무리 그래. 아 됐고 그래... 좀 먹으라고. 꼬바로우 깐풍치킨이고요? 이 어양치킨이요. 맛은 어때? 어양치킨부터. 살짝 매콤한데 화요일을 때려부었나? 어우 목이 칼칼하다. 꼬바로우는 돼지고기보다 나? 아니 꼬바로우는 돼지로 먹어야지. 이거 별로다야. 그럼 깐풍치킨은 중국집보다 맛있어? 깐풍치킨은 뭐 중국집이나 여기나 좀 비슷비슷해야. 그럼 세 개 중에 또 사 먹을 게 있어? 아니 6만원 베렸다야. 뭐 하려고? 이 꼬간철한 꼬들김. 그건 또 뭐야? 이 팔도에서 3월 5일에 나온 신제품이요. 3월 5일에 나온 걸 왜 이제 가져왔어? 이 내가 약간 택배 파업 때문에 배송이 안 하는 걸 어떻게 했냐? 이것뿐이 아니오. 다시 다 떡볶이도 안 하고. 아 됐고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마. 어디서 샀어? 이마트. 얼마야? 꼬간초 꼬들김 각각 4개 4,980원. 근데 라면 이름이 왜 그래? 꼬 소한 참기름 갓 양식초 꼬 소한 들기름 들깨김 잘해. 아 이게 아니고 누가 게임하지? 지도 잠깐 인정해놓고 잉? 이 정도면 재밌게 설명 잘한 건데 너는 아주 사사건건 씨. 아 됐고 어떻게 만들어? 이 둘 다 비슷해요. 600ml에 4분간 끓이고 냉수에 면 헹구고 체에 물기 털어서 꼬간초는 소스 참기름 넣고 비비고 후첨, 꼬들김은 소스 넣고 후첨. 알았으니까 이제 먹어봐. 아우 왜 그렇게 급혀? 그냥 두면 내가 먹어 안 먹어 맨날 뭐라고 해 그만해. 아 쓸데없이 분량 잡아먹지 말고 먹으라고. 알았어 꼬들김. 면식이 잘해. 맛은 어때? 꼬간초부터. 이거 새콤달콤한 비빔면인데 매운맛이 없어. 꼬들김은? 들기름 잔뜩 들어간 비빔면인데 맛이 조금 아쉬워. 들깨가 통들깨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꼬간초는 삼겹살이랑 괜찮을 것 같고 꼬들김은 단맛이 부족하니까 돼지갈비. 그럼 올 여름에 빨간 비빔면 대체할 만해?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이거 잡숴볼 만하다. 오 좋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꼬간초는 또 사 먹었다. 근데 아직도 10억 남았어? 뭐하려고? 이 비비큐 신제품? 그래서 신제품 뭐? 걔는 성격도 참 급형. 그냥 두면 내가 다 말을 아 됐고 넌 말이 길어. 신제품 뭐야? 로제 치킨 크런치 버터 치킨. 언제 나온 거야? 어제. 어제 왜 안 했어? 이 어제 문 열자마자 주문했는데 재료 없다고 취소하던디. 뭐 그래? 근데 신제품 3개 나온 거 아니었어? 이 한 개는 황금올리브 콤보라서 안 가져왔지. 그거 왜 안 가져왔어? 황금올리브 다리랑 윙 복만 있는 거랴. 맛이 똑같잖여. 그래도 가져왔어야지. 특징이 뭐야? 로제 치킨부터. 고소한 로제 소스랑 닭가슴살 튀김. 닭가슴살? 젠장. 크런치 버터 치킨은? 황금올리브에 뻐대향나고 매콤한 가루 뿌렸대야. 가루? 불안한데. 기지 지난번에 케찹 가루 뿌린 거 그냥 그랬는데 이것도. 아 됐고 그래서 얼만데? 로제 치킨 17,000원, 크런치 버터 치킨 22,000원. 더럽게 비싸. 그럼 먹어봐. 알았어. 로제 크런치 바다. 맛은 어때? 아직 씹지도 않았는데 너무 된 거 아니야? Sorry. 먹어봐. 로제 소스는 어때? 니 맛도 내 맛도 아닌데? 배떡이나? 닭가슴살은 촉촉해? 촉촉하진 않지. 로제랑 잘 어울려?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굳이 이걸 이렇게 무가야 되냐? 아 됐고! 크런치 버터 치킨은 크런치해? 아니 안 크런치해. 버터향은 어때? 바다가 머리만 감고 갔다. 냄새가 안 나. 가루는 충분히 뿌려졌어? 예 가루는 많이 뿌려졌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거 말고 황금 콤보를 시킬 걸 그랬다. 뭐 하려고? 이 처갓집 신제품 XO 양념치킨. 지난주에 나온 거 아니야? 왜 이제 가져왔어? 아니 내가 그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번엔 광고도 안 하고. 아 됐고 네가 소홀했겠지. 얼마야? 2만원. 2만원? 이제 치킨도 더럽게 비싸. 기지 육개감이 1,000몇백원이라는데 갔다가 튀기면 가격도 한 20배는 튀겨진 거. 아 됐고 거. 특징이 뭐야? 한번 지는 법이 없어. 아 궁시렁대지 말고 특징이 뭐야? 해산물 소스의 풍미, 자극적이지 않은 매운맛? 매운맛이 자극인데 자극적이지 않은 맛은 뭐야? 내가 만들었간? 누가 보면 내가 처갓집 홍보하는 줄 알았다. 아주 그냥 사사건건 시비요 시비. 아, 됐고 닭 좀 먹어봐. 닭 아니고 치킨이요. 처갓집 엑소 치킨. 맛은 어때? 아주 씹고 있잖요. 약간 이거 표현 먹을 땐 계속 먹는다는데.
다 먹었지? 맛은 어때? 개친디? 해산물 맛 나니 좋다야. 맵기는? 맵기는 신라면 정도. 해물 맛은 나? 해물 진하게 우린 맛이 나네. 괜찮어. 소스에 면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응, 그래. 홈페이지에 있어. 그래서 내가 면 싹 닮아갖고 비벼왔지. 아, 누가 너 준비한 거 보고 싶대. 먹고 맛이나 말하라고. 어때? 야, 면 비벼 먹기엔 너무 달다. 엑소치킨 2만원 주고 먹을만해? 한 번은 물고만 했는데 저갓집은 기본이 더 낫다. 뭐 하려고? 이 버거킹 신제품. 그러니까 뭐? 피넛버터 스테이크 2, 피넛버터 비프앤치킨. 둘 다 패티 두 개야? 비싸겠네. 배달 단가로다가 스테이크는 10,000원, 비프앤치킨은 8,500원. 아, 더럽게 비싸네. 기지! 버거킹 가격은 손 넘으면 진짜 깍깍참 되는 것 같아. 할인할 때 아니면 먹기가 쫙. 됐고, 특징이 뭐야? 크리미한 바다의 묵직한 분량. 분량이 묵직한 건 뭐야? 응, 그걸 내가 어떻게 중요하냐? 홍보팀이 그 싹 있어 보이려고.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먹어봐. 아, 그놈이 맨날 아 딛고 오는 거야. 아유. 넌 그새 까먹었니? 반만 보여드리라고. 아, 맞네. 두 개를 한 번에. 아, 그러네. 반만. 맛은 어때? 스테커부터. 단짠단짠해. 패티 많아갖고 맛있다. 피넛버터는 크리미해? 크리미한 건 모르고 달달하니 줄줄 흘러. 불향은 좀 묵직해? 묵직하긴. 불향이 닭으로 뒤졌다. 비프앤치킨은 어때? 닭 패티 재고가 많은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할인할 때 스테커는 좀 먹었는데 비프앤치킨은 어우. 뭐 하려고? 이 철면수심 차들짬뽕. 그게 뭐야? 이 트위치 스트리머 철면수심이라고. 그분 이름 걸고 만든 게 이게. 아, 됐고. 뭐 아는 사이야? 응. 그래? 나 혼자 아는 사이지. 김찬민이 방송에서 몇 번 봤어. 그럼 나는 BTS랑 아는 사이겠다? 그럼 마 대한민국에서 BTS 모르는 사람. 아, 됐고! 얼마야? 1인분 9,900원. 비싸네. 한우야? 이 미국산인데 미국산 소고기가 이게 육향이 또.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어떻게 먹어? 3분이면 끝난디야. 해동된 육수 붓고 풀어지면 해동된 찬물 넣고 그릇에 담으면 된디야. 그럼 해동 시간은 얼마나 걸린 거야? 어제부터 했으니까 대충 12시간? 그럼 12시간 3분이네. 먹어봐. 차돌박이는 어때? 많이 들었어? 즐길 만큼은 들었는데 많진 않아? 면은 쫄깃해? 야, 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국물 맛은 어때? 이게 짬뽕으로서는 맛있는데 차돌짬뽕치고는 소기름 맛이 덜하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것도 괜찮은데 나 집 앞 중국집에서 시켜 먹을려. 뭐 하려고? 이 60개 시킨 신제품. 그러니까 뭐? 얘는 맨날 굽혀. 66치킨이랴. 66은 36이고 특징이 뭐야? 이? 너 오늘 기분 좋은 갭이다. 아직 개그를 다요. 아, 됐고 특징이 뭐냐고 물었다. 프라이드 치킨에 돼지 불고기 올린 거랴. 치킨에 반찬은 왜 올렸대? 그걸 알면 내가 60개 치킨 사장이지 마. 뭐 밥이랑 먹으면 맛있대야. 밥 있어? 그럼 마. 내가 즉석밥 딱 돌려갖고 준비해놨지. 원래 치킨 먹을 때는. 아, 됐고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먹어봐. 66 치킨이요? 적당히 먹어라. 돼지불고기 맛이 어때? 야, 이게 다 조사라서 그렇지 애증한 돼지불백집만큼 맛있다. 돼지 냄새 안 나? 이게 하나도 안 나. 프라이드 치킨은? 이게 프라이드가 아니라 갈비천왕이 됐어. 두 개가 잘 어울려? 응, 같이 먹으니까 괜찮네. 맛있어.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한국 사람 돼지불고기에 밥 먹는데 맛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은 있는데 비싸서 고민된다. 22,900원이요. 뭐 하려고? 이 KFC 신제품 핫치즈 징거버거. 징거버거? 너 그거 안 좋아하잖아. 이? 내가 그거 먹어본 지 거진 20년 됐었구만. 입맛이 변해도 10번은 변해. 아, 됐고 특징이 뭐야? 두툼한 징거버거 필렛에 살사 소스, 할라피뇨 치즈 소스, 토마토에 치즈까지. 중량은? 원래는 291g짜리인데 이건 340g이 넘는다. 잘 만들었어. 괜찮네. 단가는? 5,400원. 그런데 옆에 있는 박스는 뭐야? 이 이거 적대 나왔는데 못해서 갖고 온겨. 아, 그래서 뭐냐고. 치르르 블랙라벨 한 조각 3,100원. 빨리 먹어봐. 맛은 어때? 바삭하고 맛있어. 뿌링클 맛이요. 근데 이거 닭이 태국산이라며. 햄버거도 먹어봐. 아, 밥만. 아, 밥만. 맛은 어때? 매콤달콤 짭짤하니 맛있는데 엄청 뻑뻑해. 패티는 다리살이야 가슴살이야? 가슴살이요. 할라피뇨랑 살사 소스 들어갔는데 맵지 않아? 적당히 매콤하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난 다리살이 좋아. 뭐 하려고? 이 오뚜기 라면 빛의 김치찌개. 그게 뭐야? 이 이게 오뚜기에서 시리즈로다가 미는 건데 라면계의 마케도 같은 느낌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얘는 몰라도 한참 몰라요. 마케도 간맛 비슷한 과자인데 좀 고급지게 해서 비싸게 받는. 아, 됐고 요점만 말해봐.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비싸서 안 사게 되는 라면. 그래서 얼만데? 4개 7,980원이니까 한개 1,995원. 더럽게 비싸네. 어떻게 먹어? 이 물 500에 4분 끓이고 건더기 넣어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김치찌개면이라고 하는 게 딱 그거지. 건더기가 따로 들어간 이유가 충분해? 김치가 아삭한 게 살아있다 그랬는데 아삭이 다 얼어 뒤졌네입니다. 볶음김치면이나 오모리 김치찌개면보다 나? 조금 더 고급지긴 한데 뭐 그거나 그거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또 당근에 먹었다. 뭐 하려고? 이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일식하고 중식. 그게 뭐야? 이 바바가 이제 희한한 걸 만들어 팔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지카부타동 매콤 고추 잡채밥 정통 볶음 짬뽕 각각 5,900원. 도대체 왜 그런 걸 파는 거야? 아, 물론 전에 보니까 짜장면도 팔더만 얘들은 빵집이 아주 상도도. 아, 됐고 부타동이 뭐야? 돼지고기 간장소스 재운 거 구워서 밥 위에 올린 거야. 그럼 돼지불고기 덮밥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내 말이. 요즘은 뭐만 만들었다면 알 수도 없게 뭔 동이니 뭔 불이니 하고 지랄하는데. 아, 됐고 어떻게 먹어? 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요. 잡채밥은 7분, 부타동하고 짬뽕은 8분. 맛은 어때? 직화 부타동부터. 야, 이거 비싸서 그런가 맛이 안정적이다. 불맛이 나? 응. 고기 직화 향이 나는데? 고기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볶음 짬뽕은? 그거네. 군대에서 먹던 냉동 짬뽕면. 면 상태는? 응, 제대로 볶았어. 진짜 볶음 짬뽕 같아? 응, 진짜 볶았어. 고추잡채밥은? 좀 간간한데 이것도 그래서 아니다. 안 느끼해? 어, 느끼하진 않아. 맵기는 어때? 살짝 매콤? 그럼 이 세 개 중에 또 사 먹을 게 있어? 먹을만은 한데 굳이 이거 묵어야 되냐? 뭐 하려고? 이 농심 신제품 신복게티. 그게 뭐야? 이 신라면 볶음면하고 짜파게티하고 섞은 거랴. 그럼 2인분이야? 아니요, 얘들은 고객의 니즈를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이 라면 섞어 먹는 건 맛도 맛인데 은근한 슬쩍 두 개 먹는 맛이 있잖여. 그건 네가 돼지라 그렇고. 이 누가 보면 지는 돼지 아닌 줄 알고. 아, 됐고 어디 샀어? 편의점. 얼마야? 1,600원. 두 개 섞었으면 면도 두 개야? 이 이게 겁내 신기한 게 면이 두 종류가 들어가지고. 아, 됐고 넌 말이 길어. 어떻게 먹어? 뚜껑 끼고 끓는 물 220ml에 렌지 3분 돌리고 수프랑 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된디야. 그럼 먹어봐. 맛은 어때? 이 이름 그대로요. 신라면 볶음면하고 짜파게티 잘 섞은 맛. 맵기는? 신라면만큼은 매워. 면이 두 개 들은 게 느껴져? 이 신기하다. 입에서 면이 두 개 다 느껴져. 짜파구리보다 나? 짜파구리보다 나은진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볶음 너구리보다 맛있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어, 나 이거 또 먹을려. 뭐 하려고? 불닭 신제품. 불닭이 또 나왔어? 그러니까 말이야, 이건 내자로 너무 숨겨. 아주 끝을 모르고 나오는데. 아, 됐고 나온 게 뭐냐고? 불닭 짬뽕. 얼마야? 1,600원. 특징은 뭐야? 불닭으로 화끈해진 고기 짬뽕? 고기 짬뽕? 그럼 불닭은 왜 붙은 거야? 요게 보니까 닭고기가 0.05% 들어있는데. 아, 됐고 맵기는 어느 정도야? 그건 먹어봐야 알지 어떻게 안디야. 짬뽕이면 국물 있는 거야? 응, 국물 있는겨. 끓이는 건 편하겠네. 이건 물 안 버리니까 편해지. 물 550ml 면 액상소스 후레이크 넣고 5분 있다가 조미유 넣고 먹으면 된디야. 그럼 먹어봐. 잘 먹네. 맛은 어때? 쇠고기탕면에다가 불닭소스 한 바퀴 둘렀는데 불향도 나고 면이 맛있다. 불닭볶음면 맛이 나? 이 불닭소스가 들은 것 같아. 맛있다. 맵기는? 듬새라면보다 조금 덜 매워. 오징어 짬뽕보다 맛있어? 그것보다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해물 이건 고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틈새라면이 맛있더라. 뭐하려고? 오늘은 신제품 아니야. 신제품도 아닌데 왜 가져왔어? 이게 말이야 오늘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아, 됐고 왜 가져왔냐고? 가격이 엄청 싸서. 얼마야? 개당 380원. 어디서 샀어? CU 편의점 거기서만 팔어. 이름이 뭐야? 백돼지. 아니 네 이름 말고 라면 이름. 아 라면 득템. 근데 왜 그렇게 싸? 내가 그래갖고 뭐 좀 빠졌나 예전에 봤는데. 아, 됐고 왜 싸냐고? 내가 말하려고 했잖여. 중량이 좀 빠져. 중량이 적어? 신라면 진라면 사막라면 다 120g인데 얘는 110g에다가. 아, 됐고 넌 말이 길어. 특징이 뭐야? 기본에 충실한 쇠고기맛 국물라면. 끓이는 건 똑같아? 양이 작아 그런가 물도 작네. 450ml에 4분 끓이면 된디야. 그럼 먹어봐. 맛은 어때? 그냥 라면 맛인데 면이 좀 아쉽다. 쇠고기 맛이 나? 조미료 맛이 나. 맵기는? 살짝 칼칼? 가성비가 좋은 거야 그냥 싼 맛이야. 가성비가 좋긴 한데 너무 싼 맛 아니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라면 한 번에 380원이면 뭐 한 20년 전 가격 아니요? 근데 또 당근에 갔다. 뭐 하려고? 오늘은 맥주요. 그러니까 맥주 뭐? 카스. 카스? 소맥 타먹기 좋은 맥주? 에이 그런 거면 내가 안 갖고 왔지. 이게 말이요 29년 만에 카스에서. 아, 됐고 그래서 뭔데? 카스 화이트. 그게 뭐야? 카스 밀맥주. 오 밀맥 좋지. 얼마야? 24개 한 짝에 6만원이니까 473ml 개당 2,500원. 특징이 뭐야? 상쾌함을 지닌 라거 스타일 하이브리드 밀맥주? 하이브리드? 뭐 붙이는 말이 많다? 기지. 나도 밀맥 나왔다고 해서 초커가지고 한 짝을 샀는데. 아, 됐고 네가 얼마나 샀는지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먹어봐. 야 그냥 마시면 되지 잔이 왜 이렇게 많아? 응 먹어보려면 시대로 먹어야 될 거 아니오. 이거는 원샷 잔, 이거는 밀맥주 잔, 이거는 소맥 잔. 알았으니까 마셔봐. 맛은 어때? 밀맥주 향이 있긴 있는데 그냥 카스 마냥 톡 논다. 원샷 감은 어때?
일반 가스처럼 먹다가 온 뒤 마지막에 밀맥 향이 살짝 올라오네. 소맥 맛은 괜찮아? 어우, 우리 둘 섞으니까 이렇게 맛있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난 그냥 가스가 난 것 같다. 뭐 하려고? 이 오늘 나온 맘터 신제품. 그러니까 뭐? 오늘은 더럽게 많어. 그래서 뭐냐고? 기계요. 좀 한 번에 대답할 수 없냐? 그럴까? 슈림프 사이플렉스 6200원, 화이트 갈릭 사이 4700원, 딥치즈 사이 4600원. 이름이 어째 다 익숙하다. 이 화이트 갈릭이랑 딥치즈는 원래 가슴살로 있던 건데. 아, 됐고 특징이 뭐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화이트 갈릭이랑 딥치즈는 패티만 가슴살에서 다리살로 바뀐 거고, 슈림프 플렉스는 새우 패티에 타르타르 들어갔대야. 응? 맘터 새우 패티 맛없잖아. 그요 내 말이. 여긴 치킨 버거 먹으러 가는데 왜 살때기 없이. 아, 됐고 먹어봐. 슈림프 사이 플렉스고요. 이게 화이트 갈릭 사이, 이게 딥치즈 사이요. 맛은 어때? 화이트 갈릭부터. 갈릭 소스랑 치즈 꾸덕히니 좋다. 맛있어. 딥치즈 사이는? 요건 양상추도 있고 치즈가 좀 달달해가지고 맛이 괜찮해. 둘 다 다리살이 더 나? 둘 다 가슴살보다 300원이 더 비싼데. 야, 300원 더 주고 이거 먹는 게 훨씬 낫다. 슈림프 사이플렉스는 어때? 나쁘진 않은데 나는 이 새우 패티가 너무 맛이 없어. 새우랑 치킨이 잘 어울려? 새우랑 치킨은 원래 잘 어울리지. 이게 안 어울려서 그렇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슈림프는 모르겠고 요거 두 개는 가슴살 대신에 먹을만하다. 뭐 하려고? 이 이제 봄이 왔잖여. 그래서 뭐? 봄도 왔으니까 핑크핑크한 걸로다가 내가 탁. 아, 됐고 서론이 길어. 뭐가 좋았어? 벚꽃 묻지. 그게 뭐야? 이 봄마냥 핑크색으로다가 찹쌀떡 만들어서 벚꽃절임 올린겨. 벚꽃절임은 뭐야? 이 소금에다가 절여놓은 건데 그 뜨신 물 담가서 꽃차도 먹고. 아, 됐고 얼마야? 6개 12,900원. 비싸네. 그래요, 찹쌀떡에 핑크 칠해놓고 개당 2,000원이 넘어. 국산이야? 떡은 국산인데 벚꽃은 일본산이랴. 이름은 왜 벚꽃 못지야? 그러니까 말이요, 찹쌀떡이라는 좋은 말이고 다들 못지가 어쩌네. 저쪽 외국인. 아, 됐고 그만 먹어봐. 얘는 지가 부러버렸고선 지랄이오. 벚꽃 못지 이쁘지? 맛은 어때? 그냥 섭살떡이요. 벚꽃 향이 나? 안 나. 벚꽃 절임은 어때? 이거 뭐 띄워가지고 차에 먹어도 된다는데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차로 해서 먹어봐. 어우, 지금 말만 하면서 시킨 건 더럽게 많아요. 벚꽃 차는 어때? 어? 야, 이거는 벚꽃 향 나고 좋다. 야, 이거 다른 거 해봤는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핑크핑크하니까 봄에 손님 올 때 한 번은 대접할 만하네. 뭐 하려고? 이 오뚜기 신제품. 그러니까 뭐? 콕콕콕 마요 짜장볶이. 어디서 샀어? 편의점. 얼마야? 1,500원. 근데 콕콕콕은 왜 붙은 거야? 이 그러네? 나도 모르겠다. 모르면 리뷰 끝나냐? 알아봐. 이 이거 보니까 취향을 콕 하고 저격을 해가지고. 됐고 특징이 뭐야? 진한 짜장과 고소한 마요의 황금 비율? 마요네즈? 칼로리 높겠네? 이 이거 600칼로리요. 신라면보다 100이나 높다. 근데 그럼 짜파게티에 마요네즈 뿌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에이, 이건 농심이고 이건 오뚜기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러네. 오뚜기는 짜장라면 있어? 응, 얘가 또 뽀뚜 모르는 소리하고 앉았네. 짜장볶이에 진짜장에 짜장면에. 됐고 넌 쓸데없이 말이 많아. 어떻게 먹어? 뚜껑 끼고 물 460에 4분 뒤 물 버리고 비빈 다음 전자레인지 30초 하는 게 제일 맛있대야. 먹어봐. 맛은 어때? 짜장라면에 마요네즈는 맛? 짜장 맛은 좀 괜찮아? 짜장볶이니까 맛이 괜찮지. 마요네즈는 황금 비율 맞아? 개치르다가는 마요네즈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잘 모르겠다 이거. 그냥 짜장볶이 먹을려. 뭐 하려고? 이 버거킹 신제품. 그래서 뭐? 야, 오늘 또 시계나 나왔다. 아, 좀 한 번에 말하라고. 이 그럴까? 산막 루피 슈림프 5,400원, 통새우 슈림프 6,300원, 디프인 슈림프 7,400원. 새우버거가 왜 그렇게 비싸? 그 내 말이, 롯데리아 가면 4,100원이면 되는데 이건 기본 5,000원이 넘은 거고 말이야. 아, 됐고 특징이 뭐야? 새콤한 레몬에 벌꿀이 들어간 소스. 레몬에 꿀이면 허니머스타드 아니야? 응, 얘는 먹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한디야? 이건 막 루피가 아주 특별하게 만든.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고 말한 거 먹어봐. 아, 진짜 매번 그럴래? 밥만 보여드리려고. 아, 밥만. 여기 통새우, 잔망 루피고요. 여기 비프 시림프요. 맛은 어때? 잔망 루피 슈림프부터. 그냥 새콤한 새우 버거요. 특제 소스 맛이 느껴져? 원래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새콤해. 통새우 슈림프는? 이거 900원 비싸고 새우 3개 더 넣은 것 같은데. 굳이? 비프 앤 슈림프는 맥도날드 슈비보다 나아? 이것도 맛있긴 한데 맥날 6,300원 감안해보면 슈비가 훨씬 낫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난 롯데리아 더블 새우버거가 맛있더라. 뭐 하려고? 이 세븐업. 세븐업? 음료수를 왜 가져왔어? 이 내가 그냥 음료수를 갖고 왔어. 그래서 뭔데? 짜잔. 아, 됐고 옛날 거 하지 말고 그냥 설명하라고.
세븐업 무설탕 분말?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6개 5팩 2만원 배송비 9,500원. 분말 한 개당 1,000원 꼴이야? 더럽게 비싸네. 그러니까 해외 배송만 붙었다 하면 배송비는 만원씩 쳐받고 그냥. 아 됐고 5팩 다 똑같은 거야? 레몬라임 3팩, 체리 2팩. 무설탕이면 칼로리 낮겠네? 응, 개당 5칼로리밖에 안 돼요. 어떻게 먹어? 이게 16.9원 주니까 500ml에 넣고 흔들어서 즐기면 된디야. 그거 타먹으면 탄산도 생긴데? 그건 이제 먹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안디야? 그럼 먹어봐. 맛은 어때? 레몬라임부터. 누가 물에다 레몬하나 타고 갔냐? 체리는? 누가 물에다가 체리사탕 탔다. 진짜 탄산 있는 세븐은 느낌이 나? 탄산은 개뿔. 탄산이 다 얼어 뒤졌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3만원 또 날렸다. 뭐 하려고? 이 노랑 통닭 신제품. 너 좋아하는 거네? 이 여기 후라이도 맛있지.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시즈닝 뿌리는 게 나왔대요. 좀 한 번에 대답할 수 없냐? 이 그럴까? 뿌리노랑 순살 2만원. 이제 순살도 2만원이네. 내 말이 서민들이 키워준 치킨시장에도 이제 서민이 못 먹게 생겼잖아. 됐고 특징이 뭐야? 야채와 치즈의 환상적인 조합? 야채? 치킨에 왜 그런 걸 넣었대? 예, 그러니까 말이오. 튀긴 치킨을 먹는 것부터가 야채랑 한 거리가 한참 멀었는데 꾸역꾸역.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좀 들게 하지 말고 먹기나 해봐. 알았어. 응? 치킨이요? 치킨 맛은 어때? 단짠단짠해 바삭하지? 시즈닝 맛은? 짭짤한 맛에 치즈 살짝? 시즈닝은 많이 뿌려졌어? 적긴 않게 뿌려졌어. 야채가 들어간 게 느껴져? 그냥은 야채가 발만 담근 거고 이 소스나 찍어 먹어야 야채 들어간 거 같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난 이 집은 후라이드가 맛있더라. 뭐 하려고?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겨. 그러니까 뭐냐고. 우주식량? 우주식량? 그게 뭐야? 이거 진짜로다가 우주에서 먹는 건데 아이스크림이 안 녹는디야. 안 녹아? 그게 어떻게 아이스크림이야? 걔는 뭘 몰라요. 녹으면 우주로다가 못 가져가자뇨. 안 녹게 영하 40도. 아 됐고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대게 29,200원. 더럽게 비싸네. 배송비는? 해외 직구라 만원? 그럼 거의 4만원이네. 그래요. 이게 우주에서 먹는 거라서 그런 거 더럽게 비싸. 아 됐고 무슨 맛이야? 나폴리탄, 바닐라, 민트 초코. 민초? 젠장. 나폴리탄은 뭐야? 얘는 민초 맛을 몰라요. 아주 입맛이. 아 좀 묻는 것만 대답할 수 없어? 나폴리탄이 뭐야? 딸기 바닐라 초코 들어간겨. 그럼 먹어봐. 짜잔. 맛은 어때? 바닐라부터. 단맛 진한 웨하스? 나폴리탄은? 초코 향과 바닐라 향이 나는 웨하스? 민트 초코 맛은 좀 제대로야? 민트가 때만 밀고 간 웨하스? 그럼 아이스크림 대신 먹을 만한 거야? 이 어떻게 아이스크림 대신이요? 과자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미쳤냐? 4만원 빌렸어. 뭐 하려고? 비프 웰링턴. 신제품이야? 이 신제품은 아닌데 이게 고등 램지가 TV에서 만들어갖고 유명해진 거리야. 그래서 그게 뭔데? 소고기를 레어로다가 다 구워가지고 딕셀에 바르고 햄하고 파이에 싸서. 아 됐고 딕셀은 뭐야? 버섯하고 양파 볶은 거. 좀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야? 빵에 싸서 구운 스테이크? 어디서 샀어? 와디즈. 대기업도 펀딩하는 그 사이트? 그려. 펀딩이라는 게 돈 없어서 투자받아 만드는 건데 이제 리스크를 줄여갖고 장사해. 아 됐고 얼마야? 감튀랑 소스까지 주고 62,900원. 더럽게 비싸네. 고기 국산이야? 아니 미국산 프라임. 그럼 중량은? 이 600g 내외라는데 이건 포장 합쳐가지고 743g. 특징이 뭐야? 표고랑 양송이로 돼진 풍미? 어떻게 먹어? 24시간 해동해서 에어프라이에 200도 25분 돌리고 6도 살짝 열어서 10분 식히고 먹으면 된디야. 뭐 그렇게 복잡해? 식기 전에 먹어봐. 희한하게 생겼네. 잘 먹네. 맛은 어때? 안 익어갖고 10분 더 돌리니까 맛있다. 진짜 풍미가 좋아? 버섯 향도 좋고 바다 냄새도 좋고. 고기는 맛있어? 고기는 부채살 들은 것 같은데 그냥 그려. 빵이랑 같이 먹는 이유가 충분해? 그냥 스테이크랑 바게트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먹어? 안 먹어? 야, 이 집은 소스를 잘하네. 소스 따로 안 파나? 뭐 하려고? 이 파파존스 신제품. 파파존스가 뭐야? 모르는겨? 피자 브랜드요. 이게 더럽게 비싼데 맛은 안정적으로다가 괜찮대는. 아, 됐고 그래서 뭐가 좋았어? 지난번에 도미노에서 나온 거랑 비슷한겨? 한 번에 좀 말하라고. 그럴까? 더블 체다 치즈버거 3,500원. 3,500원? 뭐야? 가격이 왜 그래? 이 브랜드 피자 특징이 겁나게 비싼 가격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 됐고 왜 자꾸 피자버거 버거라고 하는 거야? 물러. 요즘 유행인가 보다. 피자 특징은 뭐야? 소고기 토마토 토핑에 체다 치즈? 뭐야? 설명만 들으면 그냥 보통 피자잖아. 그게 아니지 인마. 보통 체다가 아니라 모짜렐라를 써가지고 쭉. 아, 됐고 먹어봐. 오늘도 뒷구치를 났구만. 아휴 오늘 제대로 먹네. 맛은 어때? 콤비네이션 피자에 꾸덕한 치즈 잔뜩 발라놨다. 체다 치즈는 많이 들었어? 응 치즈 제대로 많이 들었어. 그럼 치즈버거라고 부를만해? 치즈버거 맛은 안 나는데 맛있는 치즈 피자요. 지난번 도미노나 존슨 피자보다 맛있어? 응 이게 낫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있는데 너무 비싸. 이거보다 싼 거 많어.
뭐 하려고? 이 수세미? 리뷰가 장난이야? 수세미를 왜 가져왔어? 이거 먹는겨? 수세미를 먹어? 그게 뭐야? 이 수세미가 아니고 떡이요. 떡이라고? 무슨 떡이야? 이게 쑥썰기라고 부른디야. 어디서 샀는데? 쿠켓. 얼마야? 150g짜리 시계 9,500원이니까 개당 3,166원? 그것만 샀어? 이 이거 꿀도 같이 팔길래 찍어 먹으려고 6,900원 주고 샀지. 그런데 무슨 떡이길래 그렇게 비싸? 그러니까 말이오. 집 앞 떡집 가면 하나에 1,2천원이면 사먹는데 이건 가격이 아주 지랄맞아. 듣고, 그거 왜 비싸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안디야? 뭐 아이디어 상품이니까 비싸겠지. 특징이 뭐야? 쑥하고 치자 넣어서 향이 좋대야. 근데 그거 색이 너무 진한데? 색소 들어간 거 아니야? 이 기네. 이 색이 자연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식용 색소가 들어가가지고. 아, 됐고, 넌 말이 길어. 먹어봐. 알았어. 맛은 어때? 맛없어. 쑥이랑 치자 향이 나? 벼룩에 간 만큼? 찹쌀 안 들어갔는데 쫀득해? 퍽퍽해. 꿀 찍어 먹는 건 어때? 꿀맛 맛있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떡은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다. 안 먹어. 뭐 하려고? 이 짜장라면 신제품. 짜장라면? 돌고 돌아 짜파게티 아니야? 어디 건데? 오뚜기. 이름은? 백돼지. 아 매번 네 이름 말고 제품 이름. 아 짜슐랭. 어디서 샀어? 이마트몰. 얼마야? 5개 4,280원이니까 개당 856원이요. 5개? 포장은 근본 있네. 기지 언젠가부터 근본도 없이 네 개씩 포장해놓고서 마치 그게 스탠다드인 것 마냥. 듣고 쓸데없이 흥분하지 마. 특징이 뭐야? 뭐 짜장이 찐원에 풍미가 존내 써있는디? 그건 먹어봐야 알겠고 복작복작 조리법이 특징이네. 복작복작은 뭐야? 이 물 안 버리고 짜장라면 끓이는 법이랴. 그거 인터넷에 돌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오. 뭐 대단한 거 써있나 했더니 인터넷 보고 조리법 개발해가지고. 아, 됐고 넌 말이 길어. 어떻게 먹어? 물 400ml에 건더기 먼저 넣고 끓으면 면 넣고 5분 끓여서 분말 넣고 유성 넣고 비벼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짜파게티 90%에 짜짜로니 10% 섞은 맛. 짜장은 진해? 진한 것까진 모르겠는데 좀 끈적끈적하네. 풍미는 진짜 향긋해? 향긋까진 모르겠는데 맛있다야. 짜슐랭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맛이야? 짜슐랭까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는 짜장라면이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일단 요건 당근 안 해고 내가 다 먹어야겠다. 뭐 하려고? 진비빔면. 진비빔면? 그거 나온 지 한참 된 거잖아. 아니 이게 이번에 바뀌었냐? 그래? 어떻게 바뀌었는데? 베사메 베사메 무초. 아 됐고 누가 노래 부르래? 바뀐 게 뭐야? 양도 늘리고 베사메 무초 추가했대야. 그러니까 베사메 무초가 뭔데? 배, 사과, 매실, 무, 태양초. 진작에 그렇게 말했어야지. 이 네가 노래 안 끊었으면 다 말할 건데 아직 꺼내느라고. 아, 됐고 양은 얼마나 늘었는데? 기본 130에서 20% 늘려서 156g. 확실하게 재봐. 이렇게 딱 재면은? 이 이거 소스 포함해서 156g인데? 26g 늘었으면 한 젓가락 아니야? 이 귀여워. 어차피 비빔면은 두 개 먹어야 배부른겨. 그건 네가 돼지라 그렇고. 얼마야? 1150원. 어디서 샀어? 편의점. 어떻게 먹어? 뭐 별거니까 물 600에 3분 30초 끓이고 냉수로 헹궈갖고 스프랑 참깨 넣어 비벼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먹네. 맛은 어때? 아니 새콤달콤 매콤하니 맛있네. 뱃삼에 무쳐 느껴져? 뭐 고추장이 들어간 건 알겠다. 양이 늘었다는데 어때? 그 전에 먹던 기본보다는 조금 많은 느낌이요. 삼겹살이랑 돼지갈비 중에 뭐가 더 잘 어울려? 이게 단맛이 좀 세가지고 삼겹살하고도 잘 어울리겠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있다. 올려놓으면 한 번 더 먹어야겠어. 뭐 하려고? 불닭 신제품. 신제품? 얼마 전에 했잖아. 아니 그건 짬뽕이고 이건 다른겨. 그래? 또닭이 또 나왔네. 또닭이야. 웃지 말고 신제품 뭐냐고 물었다. 불닭 납작 당면. 납작 당면? 그거 전에 나왔던 거 아니야? 에이 전에 나온 건 로제고 이건 오리지널이용. 그거나 그거나. 이? 그게 어떻게 같대야? 로제는 막 크림하고 토마토가 들어가고 이건 불닭 소스만 탁. 아 됐고 누가 소스 설명해달래? 어디서 샀어? 편의점. 얼마야? 3,500원. 뭐? 더럽게 비싸네. 기지 생각해보면 이게 라면에서 당면으로만 바뀐 거잖여. 이건 딱 봐도 장사 속이 뻔해. 아 됐고 그래서 어떻게 먹어? 납작당면하고 소스 넣고 뜨거운 물 선까지 부어서 7분 갖다 330초 돌리고 후추 넣어서 저어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불닭볶음면에 카레 살짝 넣네. 불닭 소스는 안 부족해? 아, 소스는 차고 넘친다. 3,500원 값어치는 하는 거야? 이걸 왜 3,500원 주고 먹는겨? 불닭볶음면이랑 이거랑 어떤 게 나? 불닭볶음면이 훨씬 낫지만 이거 가격이 3,500원이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미쳤냐 이걸 또 사 먹게. 불닭 소스랑 당면 사갖고 끓여 먹으면 되겠다. 뭐 하려고? 이 국내 치킨 신제품. 그래서 그게 뭔데? 오븐 바사삭 치즈 바사삭하고 찍먹 커리. 바사삭? 오랜만에 나왔네. 그러니까 이게 고추 바사삭을 아주 뼈까지 우려먹고 10년 만에 나왔는데. 아, 됐고 누가 맞장구 쳐달래? 특징이 뭐야? 오븐 바사삭부터. 쌀가루 묻혀서 바삭하대야. 뭐 오븐구이가 바삭해봤자지. 치즈 바사삭은? 치즈가루 뿌렸대야. 그게 뭐야? 그럼 뿌링클이잖아. 아니지 임마. 그건 튀긴 거야 뿌린 거고 이건 오븐에 구워갖고 콰트로 치즈를 싹. 아, 됐고 넌 말이 길어. 가격은? 오븐 바사삭 17,000원, 치즈 바사삭 18,000원, 찍먹커리 각각 2,900원씩. 여기 가격은 좀 낮네. 커리는 뭔데? 티카마살라랑 치킨 마크니. 뭐 그래봤자 카레겠지. 먹어봐. 그래?
좀 적당히 먹어라. 네. 얘는 뭘 먹어도 한참을 먹어요. 하나씩 먹어보고 칼에도 다 먹어봐야 맛살면. 아, 됐고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무슨 맛이야 오븐 바삭부터. 염지다 구운 맛. 튀긴 것만큼 진짜 바삭해? 색돋지 안 바삭해. 치즈 바삭은? 염지다 구운데다 치즈가루 살짝 뿌렸네. 뿌링클 넘었어? 뿌링클 훨씬 낫다. 커리는 어때? 야, 커리는 잘 만들었다. 부드럽고 맛있어. 어떤 거 찍어 먹는 게 더 어울려? 커리는 밥하고 먹는 게 맛있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 집은 고추바삭이 맛있더라. 뭐 하려고? 이 맛에서 봐. 그게 뭐야? 어이, 이게 일본 나고야에서 만들어진 건데 국물 없이 섞어 먹는 경우. 그럼 일본식 비빔국수네. 그래, 종이 잘하네. 맨날 아디꼬만 해도만 오늘 아주 깔끔하게. 됐고, 이름이 소반데 메밀면이야? 밀국수. 어디서 만든 거야? 메냐나비. 어? 그것도 종종 가는 데 아니야? 이 맞아. 한 번씩 가서 먹는데 맨날 문 열기 30분 전에 가서. 됐고, 쓸데없이 네 얘기 좀 하지 마. 어디서 팔아? 마켓컬리. 얼마야? 지금 20% 할인해갖고 11,920원. 비싼데? 1인분이야? 아니요, 이거 다 두 개씩 들었어. 2인분이요. 그래도 비싼데? 응, 가서 먹으면 한 그릇에 11,000원짜리 엄마 이게. 그럼 나쁘진 않네. 어떻게 먹어? 냉장에도 가면 잘 불어서 3분 삶고 소스랑 고명 끓는 물에 데워서 면이랑 소스 그릇에 담고 비비고 고명 다 올려서 먹으면 된디야. 먹기 한번 힘드네. 먹어봐.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짭짤한 비빔국수에 돼지고기랑 가다랑이 퍼드는 맛. 직접 가서 먹는 거랑 비슷해? 야, 택도 없어. 전혀 달라. 고기 고명은 충분히 들어있어? 그냥 즐길 만큼은 들었는데 야, 이 큼지막한 것도 들고 별로다. 남은 고명에 밥 비벼 먹을 만해? 야, 밥 비벼 먹을 만큼은 안 들어있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주주더라도 가서 먹을려. 뭐 하려고? 이 오늘은 만두요. 만두 신제품 나와봐야 다 그게 그거 아니야? 얘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한 거야? 전에 얇은 피 넣어갖고 냉동 만두의 패러다임이 싹 바뀌었는데. 됐고 TMI 좀 하지 마. 그래서 뭐야? 호밍스 바삭만두 고기랑 고추.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각각 600g 7,980원. 그게 싼 거야 비싼 거야? 비빔대군만두가 900g 6,500원이니까 요게 좀 비싸네. 특징이 뭐야? 이게 이미 튀긴 거라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다만 싹 돌리면 된디야. 현대식품공학의 정수가. 아, 됐고 좀 쓸데없는 단어 넣지 마. 그게 다야? 고기 만두피엔 대파랑 당근 넣고 고추 만두피엔 청양고추랑 파슬리 넣었디야. 어떻게 먹어? 이 에어프라이어 190도 예열해가지고 10에서 12분 돌리면 된디야. 전자레인지는 안 돼? 나도 얘 처음 보는데 그걸 어떻게 안디야? 해봐. 그래, 뭐 해려면 해야지. 넌 거기 앉아서 다 해라. 이제 먹어봐. 맛은 어때? 고기부터. 바삭은 앤디 이거 거의 당면 만두요. 고추는? 응, 잘 있지. 그거 말고 고추만두 맛. 아, 매콤하니 당면이 많이 들어간 만두. 만두피에 첨가된 게 느껴져? 그것까지 못 느끼지. 바싹 튀겼는데 어떻게 느껴? 전자레인지 돌린 건 어때? 야, 렌지 돌리면 안 되겠다. 10분 돌리니까 다 타버리고 5분 돌리니까 맛이 없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 나 얇은 피 만두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뭐 하려고? 이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경우. 그래서 뭐? 이게 세계 1위한 라면이랴. 세계 1위면 신라면 블랙 아니야? 에이, 얘가 뭘 모르네. 그건 국뽕기사에서 뉴욕타임즈만 가져다니는 얘기고 LA타임즈는. 아, 됐고 그래서 뭐냐고. 말하려고 했는데 끊고선. 인도미 미고랭이요. 미고랭이 뭐야? 인도네시아 볶음면인데 판매량도 세계 1위요. TMI 하지 말고 묻는 것만 대답해라. 두 개 다 같은 거야? 이 그냥 미고랭이랑 하덴 스파이시.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350원. 350원? 싸네? 양이 적은 거 아니야? 이 한 개 80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싼가 보다. 배송비는? 두 개 7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이요? 배송비 아깝게 왜 두 개만 샀어? 응? 지난번에 랍스터라면 맛도 모르는 소 잔뜩 사왔다고 뭐라 해도만 이건 두 개 시켜왔다고. 아, 됐고 그건 네가 상황을 봐야지. 어떻게 먹어? 물 400ml에 3분 끓이는 동안 스프 섞어놓고 익히면 물 이렇게 쫙 빼갖고 비벼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기본 맛부터. 기름진 춘장에 맛소금 단맛이요. 세계 판매량 1위 할만해? 매운맛이어서 1등 했나보다. 그냥 그래. 하덴 스파이시 맛은 어때? 방금 전까지다가 신라면 스프 조금 섞었네. 맵기는 어느 정도야? 하다고 스파이시는 다 갖다 팔아먹었나보다. 고춧가루 향 맛나. 80g인데 양은 어때? 하나만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우리나라에 맛있는 라면이 얼마나 많은디. 뭐 하려고? 이 KFC 신제품. KFC면 치킨이야? 이 치킨은 치킨인데 치킨 먹어요. 좀 한 번에 얘기하라고. 그래서 뭐야? 타워 스테커 버거? 뭐야? 스테커는 버거킹 아니야? 에이, 버거킹은 와퍼 패티만 충장창 쌓아서 파는 거고 KFC는 치킨 패티 쌓아서 파는 건데. 아, 됐고 그럼 패티 3, 4개 쌓아주는 거야? 그냥 두 개요. 뭐야? 그럼 전에 빵 없이 팔던 거랑 똑같잖아. 그리고 내 말이 전엔 빵 없이 버거라고 우기더니 이젠 두 개 넣고 스테커라고. 아, 됐고 얼마야? 7,300원. 특징이 뭐야? 이 소스가 세 종류야. 그러니까 세 개 뭐? 스모키 머스타드, 사운저 다이랜드, 페퍼 드레싱. 그럼 먹어봐. 이야, 진다. 반. 어.
맛은 어때? 새콤달콤 매콤하니 소스 꾸덕하고 맛이 괜찮네. 치킨 패티 바삭해? 응, 바삭해. 얘네가 치킨은 잘 튀기잖아. 스모키해? 쬐끔? 후추향은? 조금 더 쬐끔? 맘터 사이플렉스랑 비교하면 어때? 그거는 다리살에 야채가 더 들어갔고 이거는 가슴살이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것도 맛있어. 근데 난 다리살이 좋더라. 뭐하려고? 이 별하나 치킨 신제품. 별하나 치킨이 뭐야? BHC. 너 혼자 하는 걸로 말장난하지 마. 치킨 뭐야? 치퐁당 후라이드. 그게 뭐야? 모르는겨? 치킨 신제품이요. 그러니까 무슨 치킨이냐고. 아, 마늘새우 빵가루로 후레이크 만들어서 뿌린 거랴. BHC는 뿌리는 거 참 좋아해. 얘들이 뿌링클로 뿌링 장쟁이 봤잖여. 뿌링 시즈닝, 뿌링 사인드만 4개를 만들어가지고. 아, 됐고 쓸데없이 라인 맞추지 마. 얼마야? 2만원. 먹어봐. 그냥 먹지 말고 제품 좀 한번 보여드려라. 짜잔. 짜잔 같은 옛날 거 하지 말라고. 알았어. 먹는 건 참 잘 먹어. 맛은 어때? 맛있는 후라이드에 새우향 나는 후레이크를 뿌려갖고 더 바삭해. 후레이크는 많이 뿌려졌어? 이 후레이크는 엄청 많이 뿌렸어. 마늘하고 새우 들어간 게 느껴져? 마늘향 살짝, 파슬리향 좀 더, 새우향 많이. 비교할 만한 치킨은 있어? 이렇게 후레이크 잔뜩 뿌려준 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것도 맛있어. 근데 후라이드는 기본이 맛있더라? 뭐 하려고? 이 농심 신제품. 그러니까 뭐? 교상한 거 나왔더라. 금돼지 식당 김치찌개면. 금돼지 식당은 뭐야? 유명한 거야? 이 서울 약수역 근처에 돼지고기 맛집이 근데 유재석이랑 BTS 전국도 자주 가는 맛집이랴. 돼지고기 맛집인데 김치찌개면은 뭐야? 얘가 또 뭘 모르네. 거기 김치찌개가 2시간을 푹 끓여가지고 고기가 야들야들하니 맛이 좋디야. 너도 가본 적 없잖아.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객관적이자 주관적으로다가 리뷰를 할 수 있는. 아, 됐고 쓸데없이 말 늘리지 마. 어디서 샀어? 편의점. 얼마야? 4,500원. 뭐? 라면 가격이 왜 그래? 미친 거야? 그러니까 뭐 먹어봐야 알겠지만 요딴 포장만 했다 하면 아주 그냥 비싸지는데. 아, 됐고 사설 넣지 마. 어떻게 먹어? 건더기랑 소스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 7도 가서 3분 돌려가지고 저어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슴슴하고 기름진 김치찌개 맛. 김치찌개 퀄리티는 어때? 두부는 제대로고 김치는 녹고 고기는 아쉽고. 레토르트 특유의 맛은 안 나? 국물이랑 면은 모르겠는데 고기에선 레토르트 맛이 나네. 4,500원이 아깝지 않은 맛이야? 아니 아까워 죽겄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내가 이 돈 주고 통라면은 또 못 사 먹겠다. 뭐 하려고? 이 오늘은 음료수요. 꼴랑 음료수? 리뷰가 장난이야? 에이 장난 아니게 갖고 왔지. 그래? 뭔데? 우리가 PC방에서 밤새 카스할 때 자주 먹던 그거 있잖여. 핫식스? 그건 컨디션이 견디지 못할 때 먹는 거고. 도래는? 그건 해장할 때 먹고 토하는 거고. 2%. 그건 정우성이랑 전지현 때문에 먹던 거고. 잪깐. 아 말렸네. 누가 승고기 하제? 뭐가 좋았어? 멸치스 채로 포도랑 오렌지.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이 오렌지랑 포도랑 개당 630원. 배송비는? 3,000원. 배송비 안 아끼냐? 이 내가 그래서 6개씩 샀지. 맛도 모르고 12개를 사? 응. 지난번에 미고랭 한 개씩 샀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당히 사왔는데. 아, 됐고 제로는 칠성이랑 펩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맛있으면 좋잖여. 먹어봐. 여기요? 맛은 어때? 야 이거 좋다. 폴라포 포도맛, 폴라포 오렌지맛. 그냥 멜치스랑 똑같아? 그냥 멜치스랑 90% 정도는 비슷해야. 피방에서 밤샐 때 도핑할 만해? 이 밤샐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만 해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제로 콜라랑 제로 사이다 하도 먹어갖고 좀 질렸거든? 당분간 이건 먹어야겠다. 뭐 하려고? 이 오늘은 진짜로다가 요상해인겨. 안 이상하면 각오해라. 뭔데? 냉동김밥. 김밥이 냉동이야? 그니까 말이오. 살다 살다 김밥을 얼려서 파는 걸 다 본다. 김밥이란 자고. 아, 됐고 이름이 뭐야? 백돼지. 정신 못 차리지. 김밥 이름. 아 바바김밥. 어디서 샀어? 인터넷. 얼마야? 야채 3,500원, 참치마요, 제육불닭, 불닭, 미친불닭은 3,800원씩이니까 다 해서 18,700원. 가격이 애매하네. 그렇긴 한데 편의점 김밥도 3,000원이니까 맛만 있으면 장기 보관되고 좋지. 그런데 그걸 먹을 거면 그냥 분식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슈. 근처 분식집은 냉동김밥을 안 파는데 그걸 어떻게 사가지고. 아 됐고 헛소리 하지마. 어떻게 먹어? 전자레인지 700원 기준 3분만 돌리면 된대야. 먹어봐. 맛은 어때? 야채김밥부터. 살짝 간간한 김밥? 참치마요는? 요건 좀 난데 단무지가 따뜻해. 매콤 제육. 야 요건 편의점 파는 제육김밥보다 훨씬 맛있다. 불닭이랑 미친 불닭은 어때? 맵긴 한데 불닭 맛도 좀 약하고 그냥 그래. 냉동실에 재놨다가 꺼내 먹을만 해? 이게 밥에 간이 안 돼 있고 단무지가 따뜻해서 그렇지 매콤 제육은 몇 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좀 귀찮아도 만들어 먹을려. 내가 20년 전에 김밥 전국에서 김밥 만드는 법도 배우고 은혜 코를 갖다가 뭐하려고? 이 맘스터치 신제품. 어떻게 한 번도 한 번에 말을 안 하냐? 그런가? 트리플 딥치즈 사이버거랑 핫치즈 싸이 순살. 요즘 자주 나오네. 특징이 뭐야? 별거니까 햄버거는 치즈가 시게 들어갔고 치킨은 매운 소스에 치즈 뿌렸대야. 너 대충 할래? 치즈 3개는 뭐야? 이? 내가 뭐 말하려고만 하면 자꾸 뭐라 해갖고 좀 짧게 끊었더만 이번엔 됐고 치즈 3개 뭐냐고?
그리에르 체다 크림. 그리에르는 뭐야? 이 스위스 동네 이름 딴 시즌디 뭐 요리할 때 많이 쓴대야. 설명 간결하니 마음에 드네. 기용? 야, 네가 어쩐 일에다가 칭찬을 다 하고 그러냐? 너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주소. 아, 됐고. 넌 이래서 안 돼. 얼마야? 트리플 머시기 4,900원, 매운 순살 치킨 12,500원. 가격이 애매하네. 먹어봐. 잘 먹네. 맛은 어때? 버거부터. 나쁘진 않은데 딥치즈 사이에서 살짝 매콤하고 살짝 더 짠 거? 치즈 3개 들어간 게 느껴져? 나는 2개까지 밖에 모르겠다. 딥치즈 사이보다 300원 더 주고 먹을 만해? 아니, 난 300원 덜 주고 딥치즈 사이 먹을려. 치킨은? 매콤하고 치즈 꾸덕해니 괜찮은데 매운맛이 조금 뜬다. 양은 어때? 치킨 양은 혼자 먹기는 좋고 조리는 좀 작고. 맵기는?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매운 느낌? 치즈 들어간 게 느껴져? 네, 이게 치즈가 매운맛을 살짝 죽여주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햄버거는 딥치즈 먹으면 되고 치킨은 딴 집에다 맛있지. 뭐 하려고? 이 오뚜기 컵라면 신제품. 오뚜기 많이 나오네. 이거 진짜로다가 신박행겨. 넌 매사가 신기해 좋겠다. 뭔데? 옥수수 스프라면, 양송이 스프라면. 스프면 스프지 라면은 뭐야? 이 기억 안 나는겨? 우리 어릴 때 같이 스프에다 밥 말아먹고 면 비벼먹고 그러다가 체해갖고. 아, 됐고. 쓸데없이 회상하지 마. 어디서 샀어? 편의점. 얼마야? 각각 2,000원. 2,000원? 비싼데? 키지. 요상한 것만 만들면 무조건 비싼데 라면 2,000원 넘으면 불법으로 해야 되네. 아, 됐고. 맞장구 치는 척 네 의견 말하지 마. 특징이 뭐야? 옥수수 스프부터. 달콤한 옥수수에 고소한 치즈. 양송이 스프는? 향긋한 양송이에 부드러운 크림. 그리고 둘 다 빵 찍어 먹으면 좋대야. 그럼 빵 줘? 없는디? 어떻게 먹어? 스프 넣고 끓는 물 부어서 스프 푼 다음 700W 4분 돌려갖고 후첨 넣고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옥수수 스프라면부터. 들쩍지근한 스프에 면 넣네. 옥수수 달콤하고 치즈 맛이 나? 달콤해진 않고 들쩍지근하고 치즈 맛이 나. 양송이 스프라면은? 이 양송이 스프에 면 넣은 맛. 양송이 향긋해? 향긋까진 모르겠고 살짝 나네. 부드러운 느낌이 나? 얘는 뭐 그런 걸 물어본데야. 스프가 부드럽지 까끌한 건 본 적 있는. 아, 됐고. 빵 찍어 먹고 싶은 생각이 나? 안 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둘 중에서는 양송이가 낫긴 했는데 꼭 스프에 라면을 넘어가야겠냐? 뭐 하려고? 니 오늘은 과자 신제품이요. 이제 과자도 가져오냐? 이게 아주 전통적인 거요. 84년도에 나와가지고 39년을 팔아먹다 이제야 새로운 맛이 나왔다는 거. 아, 됐고. TMI 하지마. 그래서 뭔데? 버터링 딥초코. 어디서 샀어? 세븐일레븐. 얼마야? 4,400원. 롯데마트 가면 3,980원인데 왜 편의점 갔어? 와, 그걸 알고선 얘기도 안 해준겨? 이런 상황은 내가 좀 섭섭했겨.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야. 아, 됐고. 니가 잘 알아봤어야지. 포장 상태는 어때? 야, 이거 개별 포장인디? 근본이 없네. 몇 개나 들었어? 18개? 욕 같으니까 앞으로 18개라 해라. 특징이 뭐야? 부드러운 딥초코. 먹어봐. 맛은 어때? 버터링에 초코를 바르긴 했다잉? 초코 맛이 딥해? 딥하지 않고 심심해. 우유랑 커피 중에 뭐가 더 잘 어울려? 우유랑 먹으면 더 심심할 것 같고 따뜻한 커피랑 먹어야겠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빈츠가 맛있더라. 뭐하려고? 이 라면 신제품. 너 요즘 자꾸 라면만 가져온다. 이 자꾸 새로운 라면이 나오니까 갖고 오는 거지. 누가 보면 내가 뭐 일부러 라면 먹고 싶어서 그런. 아, 됐고. 너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라면 뭐야? 예리한 오뚜기 참기름 김치 볶음면. 어디서 샀어? 편의점. 얼마야? 이 요게 단가가 좀 불법적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마냐고. 2,300원. 더럽게 비싸네. 특징이 뭐야? 기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간단하고 가볍게 먹는 게 라면인 건데 가격이 간단해지가 않고 말이야. 아, 됐고. 내 말에 공감하지 마. 특징이 뭐야? 고소한 참기름과 김치의 환상조합. 어떻게 먹어? 뚜껑 열고 건더기 넣고 3분 있다 물 버리고 액체 스프랑 참기름 넣고 비빈 다음에 전자레인지 3초 돌리고 먹으면 된디야. 뭐 그렇게 복잡해? 먹어봐.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따뜻하고 고소한 비빔면 맛. 참기름 향이 제대로 나? 이 참기름 향이 제대로 나네. 김치는 제대로 들었어? 김치가 쬐깔이긴 했는데 들었어? 김치볶음밥이랑 비교하면 어때? 김치볶음밥 맛이 나긴 한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난 김치 들어간 건 김치 사발면이 좋더라. 뭐 하려고? 이 버거킹. 제발 한 번에 말해줄 수 없냐? 도넛 치킨 버거리야. 버거면 버거지 도넛은 뭐야? 이게 도넛 모형으로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바삭해 돼야? 도대체 구멍을 뚫은 거랑 바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바삭하려면 튀김보다고 튀기는 온도하고 시간이 세 개가 척척하게 조합해야 되는 게. 아, 됐고. 누가 요리 알려달래? 얼마야? 크리스피랑 스파이시랑 둘 다 포장이면 4,900원, 배달이면 5,800원. 배달 가격이 왜 그래? 미친 거야? 응? 얘는 닮으면서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포장보다 더 비싼 가격에 최소 배달비까지 있는 게 버거킹이잖여. 그러네. 생긴 거나 봐봐. 위에께 크리스피고요? 아래께 스파이시요? 먹어봐. 맛은 어때? 크리스피부터. 딱 분쇄육 패티에 마요네즈 들은 맛이요. 진짜 크리스피해? 크리스피까진 모르겠다. 스파이시는 어때? 이건 뭐 칠리소스 비슷한 게 들어서 그런가 좀 낫네. 도넛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느껴져? 그렇게 궁금하면 한입 먹어볼게요? 장난하냐? 다이어트 중인 거 알면서 놀려? 에이, 이거 한입 먹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아, 됐고. 도넛 모양 만든 이유가 느껴지냐고. 그거라면 내 버거킹 개발팀이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오바킹 와퍼 먹어야지. 뭐 하려고? 이 프라닥 신제품 좀 한 번에 대답하라고. 신제품 뭐? 그거 참 성질 더럽게 급하네. 가만히 두면 내가 말을 안 해봤냐? 맨날 전날 그렇게 성질내면 네 건강에도. 아 됐고 내 건강은 내가 챙겨. 치킨 뭐야? 바질 페스타. 정식 출시는 아닌데 전국에서 판대요. 정식 출시 아닌데 벌써 파는 건 뭐야? 물론 광고를 아직 못 찍었나 보다. 그런가 보네. 특징은 뭐야? 바질 소스, 구운 토마토 절임, 파마산 치즈. 얼마야? 19,900원. 20,000원 안 넘었네. 그러니까 말이요, 이거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BBQ한테 큰절해야 돼요. 앞에서 어그로 다 끌고 있으니까 가장 같이 단가 올리고 말이요. 아, 됐고 제품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마. 먹어봐. 오늘도 지랄났다. 짜잔. 좀 깔끔하게 먹어라. 맛은 어때? 꽤 괜찮은 크림 소스에 후추향 조금 바질향 많이? 바질향 호불호 없어? 불호가 있을 만큼 많이 나진 않는디? 파마산 치즈는 잘 느껴져? 잘 보이게 뿌려져 있는디? 같이 먹으면 잘 무르지. 토마토 절임 구운 건 어때? 조금만 이렇게 따로 먹으면은 별거 없는디? 같이 먹으니까 좀 요리 같고 괜찮다. 비교할 만한 치킨 있어? 아, 같은 크림으로다가 로제랑 비교해자면 이게 훨씬 낫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바질향이 진하고 매운맛이 있어갖고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난 맛있다. 뭐 할 거야? 응? 오늘은 시작이 다른데? 쓸데없는 거 집착하지 마. 오늘 뭐야? 이, 그 여름이니까 비빔면. 비빔면이 또 나왔어. 여름이니까 비빔면 먹지 여름에. 아, 됐고 누가 노래 부르래? 뭐냐고? 팔도 불비빔면 극한 체험. 극한 체험? 그거 너 혼자 한 거 아니야? 에이 그건 틈새라면이고 이건 비빔면이니까 다르지. 어디서 샀어? 이마트. 얼마야? 4봉에 3,980원? 4봉? 얘도 근본 없네. 그러니까 비빔면은 한 번에 두 개 먹어야 되니까 다섯 개 넣어줘야 한 개 남아서 또 팔고 좋은 건데. 아 됐고 그건 네가 돼지라서 그런 거고. 지는 돼지 아닌가? 난 아니야. 얼마나 매운 거야? 틈새라면 스코빌이 15,000원이고 이건 5,600원이야. 그럼 별로 안 맵겠네. 어떻게 먹어? 별거 있간디. 물 600ml 넣고 3분 끓이고 면 찬물 헹궈갖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발도 비비고. 아, 됐고 오늘 무슨 날이야? 도대체 왜 그래? 극한 체험하는 날. 먹어봐. 맛은 어때? 발도비빔면인데 많이 매운맛. 고춧가루 향이 확 나네. 전에 팔던 괄돈네 냄띠나고 비교하면 어때? 그것도 이 정도는 매웠던 것 같은데. 극한 체험하는 느낌이야? 나는 괜찮지. 새바닥이 힘들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 이게 뒤늦게 오네. 이렇게 먹을 거면 송주불냉면을 먹지. 뭐 하려고? 이 버거킹 도넛킹. 도넛? 그거 지난번에 한 거잖아. 에이 지난번엔 도넛치킨 먹어 한 거고 이건 다른 경우. 뭔데? 사실 이게 메인인 거 같더라고. 디아블로 얼티밋 도넛킹. 그게 뭐냐고 세 번째 묻는다. 도넛치킨 패티에 쇠고기 패티 넣고 매콤한 디아블로 소스 뿌려갖고 버거 맛에 한계를 뚫었대야. 도대체 닭하고서는 왜 같이 주는 거야? 그걸 알면 내가 버거킹 사장이지 인마. 생각해보자면 닭만 먹으니 시원찮 소랑 매운맛을 주면서 혀를 현혹시키는. 아 됐고 쌉소리 하지마. 에?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워온겨? 그런 거 쓴다고 어려지고 그런 게 아니었나? 나처럼 피부를 이렇게 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얼마야? 단품 기준으로 포장 8,900원 배달 9,900원. 역시 비싸네. 먹어봐. 짜잔. 안! 그려. 맛은 어때? 이게 소스를 범벅을 해놔갖고 안 뻑뻑할 것 같지? 뻑뻑해. 도넛치킨 버거보다 맛있어? 응, 그거보다 맛있어. 닭하고 속 같이 주는 이유가 있어? 비싸게 팔라고? 그럼 버거 맛의 한계는 뚫었어? 내 인내심의 한계는 뚫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내가 말했지? 이 집은 와퍼 먹는겨. 뭐 하려고? 응, 오늘은 쫄면이요. 쫄면 뭐? 응, 쫄면 안 되지 마. 리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쫄면 되겄냐? 자고로 남자는 말이야. 아, 됐고 쌉소리 하지 마. 뭐야? 오뚜기 진짜 열쫄면. 어디서 샀어? 이마트몰. 얼마야? 이 4개 4,480원. 조금 비싼데? 양이 많아? 이 지난번에 팔도 130g보다 23g 많네. 특징은 뭐야? 요게 열라면이랑 진짜 쫄면이랑 싹 섞어갖고 열나게 화끈한 쫄면이랴. 그래? 스쿠빌이 얼마나 되는데? 열라면이 5,000 정도니까 불닭보다야 됐겠지. 요즘 맵다고 내놓으려면 불닭보다는 매워야. 아 요놈이 매운맛을 내는구나. 아이고. 아 됐다고! 좀 묻는 것만 대답해. 어떻게 먹어? 어우 정림이 떨어져. 550ml에 건더기 먼저 넣고 물끓으면 면 넣고 3분 30초 끓인 다음에 냉수로 신입원 헹궈갖고 스프 뿌리고 비벼갖고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 아 이거 진비빔면에다가 매운 라면 스프 뿌렸다. 면은 쫄면 같아? 먹어본 중에 질쫄깃해. 열라면 맛이 나? 물론 열라면 맛은 모르겠고 열라 맵다. 지난번 불비빔면이랑 어떤 게 더 맛있어? 개치르다가는 이게 면이 쫄깃해갖구나. 이게 좋은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어우 야 이것도 늦게 온다. 이렇게 말할 거면 송주불냉면 먹는다니까? 뭐 하려고? 이 우리 간부잖아. 이상한 거 주워 먹었냐? 뭐냐고? 얘는 오징어 게임도 한번 나 딱 해면 척하고 알아먹어야지. 그걸 또 약 물고 모르는. 아 됐고 가짜 않겠다라니까 모르지. 오늘 뭐야? 깐부치킨 호떡치킨. 호떡치킨은 뭐야? 호떡 들었어? 이 아니요 가슴살에 떡이랑 씨앗이랑 호떡 소스 뿌린 거래야. 잠깐 안심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 맞다 안심으로 만든겨. 근데 가슴살이나 안심이나 많이 먹으면 못 맥히는 건 똑같고 그렇던데. 아 됐고 그건 네가 많이 처먹어서 그래. 얼마야? 22,000원. 미쳤네? 무슨 안심이 그렇게 비싸? 그러니까 말이요 이제 치킨 못 먹었다. 거짓말하지 말고 먹어봐. 티났어?
뜨세. 아, 옛날 것 좀 하지 말라고. 알았어. 맛은 어때? 바로 호떡 소스 퍼먹는 것 같아. 양은 가격만큼 많아? 안심 11조각이나 떡 10개 들어있거든? 아 이거 에바 아니냐? 호떡 맛은 제대로 나? 뭐 씨앗 호떡 흉내날라간 것 같은데? 아 안 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 이 집이랑은 깐부 못 해봤다.